네, 미국 주식 가이드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종목을 발굴해 볼까요? 수요일은 이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김진규 주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황금의 땅 미국 시장으로 우리를 안내해 줄 오늘의 미주 가이드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은 네, 코스트코 홀세일 종목입니다. 코스트코라고 해주셨는데 코스트코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코스트코 가면 무조건 핫도그 필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핫도그 아시죠? 피자랑. 피자랑 핫도그. 네. 네, 항상 먹게 되는데요. 그렇죠.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데 공감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코스트코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아, 네. 이제 코스트코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비슷한 이제 리테일 기업으로 일반 대형 마트와는 다르게 이제 대형 창고용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형 창고용으로 운영되게 된다면 대량의 이제 물건을 구매하게 될 시 굉장히 값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이제 16개 점포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양재 지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상하이 지점이 생기기 전까지 매출 1위를 기록했을 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또 투자자들이 아시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이제 경기 방어주의 대표격인 이제 코스트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의 대표주자인 코스트가 오늘의 미주 가이드 종목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런데 한 줄평을 코스트고라고 적으셨어요. 이게 코스트코 주가 가자 이런 뜻인가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인플레이션 공포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CPI가 8.5%,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8.3%로 살인적인 지금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물가가 상승됐을 경우에는 기업에게 일반적으로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원자재나 설비 이런 이제 비용의 인상을 초래하게 되고 그러한 비용의 인상은 또 영업이익률을 떨어뜨려서 기업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코스트코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되었고 그리고 코스트코 홀세일이라는 티커 COST를 뜻하는 코스트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갈 수 있다는 뜻에서 코스트코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코스트코가 현재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가격 인상 압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역시 저희 한 줄 평풀이가 맞았습니다. 코스트코 주가 가자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 경기 방어주 중에서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런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어떤 게 좀 강점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강력한 멤버십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이제 대형 마트의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코스트코는 이제 회원제, 즉 멤버십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창구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일반적으로 코스트코에 가입한 사람들은 다시 재가입할 정도로 이제 고객의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2021년 이제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북미 그 멤버십 갱신율은 91.6%, 또 전 세계 이제 멤버십 갱신율은 89.6%로 거의 웬만한 사람들이 한번 이용하면 가격 경쟁력 때문에 거의 갱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멤버십 수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58%를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이제 수익성을 가져다 주고 있는 이러한 멤버십 제도인데요. 또한 2020년에는 코스트코 멤버십 이제 회원 수가 1억 명이 넘어갈 정도로 지금 많은 수가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2년에는 22개의 신규 점포가 또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이러한 멤버십 비즈니스 모델은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두 번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강한 코스트코 구조인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코스트코가 매출면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이러한 국면에서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낮은 마진율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을 이제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형 할인마트의 이제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30%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품 같은 경우에 14%, 또 커클랜드 이제 자체 PB 상품인 커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15%를 고수하면서 낮은 마진율을 통해서 값싸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코스트코는 선택과 또 집중을 통해서 적은 수의 품목만 취급한다는 점인데 경쟁 업체인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14만 개 이상의 제품을 또 우리나라의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6만 개 이상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천여 개만 취급하면서 이러한 이제 적은 품목 수를 유지하는 대신에 품질 검사를 똑바로 하게 되어서 이제 우수한 제품만 다량으로 공급하여서 공가액을 낮춘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이제 좋은 제품을 공급한다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트코 자체의 브랜드인 커클랜드 시그니처가 있는데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커클랜드 제품은 세 가지 원칙을 일단 지켜야 되는데 네. 첫 번째로 해당 상품군에 1등을 하는 브랜드인 만큼 품질이 좋을 것. 이제 두 번째로 같은 제품일 경우에 일반 상품보다 15에서 20% 저렴할 것. 이제 세 번째는 상품은 이제 고객에게 꼭 필요한 필수제일 것 아니면 꼭 사야 될 것. 이런 원칙이 있는데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좋은 이제 품질의 제품을 좋은 가격에 이제 공급해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과자, 생수, 뭐 커피, 피자, 뭐 가정용품 사료 등 이제 가정에서 필요한 전품목을 이제 커클랜드에서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고 이 브랜드가 코스트코에서 전체 70%의 가치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높은 가치를 또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네, 이 커클랜드 초코바 저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7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되게 높은 경쟁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코스트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도 조금 진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이제 봉쇄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이제 진출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봉쇄가 점차적으로 풀리게 되고 네. 코로나가 완화되게 된다면 앞으로 중국 시장도 진출하게 될 것이고 상하이 지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이 지점의 매출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한 중국에 이렇게 코스트코가 진출하게 된다면 앞으로 매출도 늘어날 것이고 또 회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성장세를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커머스 부분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커머스 말고 일반적인 리테일 기업에 굉장히 강점이 있었다면 온라인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이커머스 부분이 이제 14.3% 성장하였고 2021년 1분기에는 이제 86.2%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커머스 부분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라인 쪽으로 많이 매출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실적으로 찍히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이제 코스트코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요약드리자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코스트코 매출은 2022년 2월 기준으로 이제 519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5.93% 성장하게 되었고 주당 순이익인 EPS 같은 경우에는 2.9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45%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장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519억 달러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2.76달러로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매출액이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는 부분, 또 순이익과 이익도 지속적으로 코스트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또한 매출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3%대를 유지하고 있다. 계속 주가를 보시면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경쟁 업체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ROE를 비교해 보면 코스트코의 영업이익률은 3.42%, 또 월마트 같은 경우에 3.97, 이마트는 1.78%를 보여주고 있고 ROE 같은 경우에 코스트코는 27.93, 월마트는 16.66, 또 이마트는 4.46으로 굉장히 높은 ROE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도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굉장히 펀더멘탈이 탄탄하고 또 재무적으로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계속 성장을 하는 기업은 좀 배당 수익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저희가 차트를 띄워드렸는데 최근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배당 수익도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 자체는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이제 낮은 배당률이지만 이제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코스트코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 4월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 0.54%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경쟁 업체인 월마트는 1.44%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2005년 이제 배당금 증가의 시작으로 2008년 금융위기에도 배당금을 삭감하지 않고 17년 동안 배당 성장을 10%씩 계속 이뤄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하고 또한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특별 배당을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액의 현금 배당을 실시했는데 주당 10달러라는 그러한 큰 현금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게 이러한 특별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보통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낮은 배당률은 아니다. 배당금이 좀 적긴 하지만 또 거액의 현금 배당도 2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이를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배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주가를 언급한 김에 이 코스트코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코스트코는 항상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퍼가 높기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가 고평가돼 있다. 일반적인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러한 그 주가 상승 여력을 낮게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도 코스트코가 400달러가 되었을 때 400달러도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고밸류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현재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낮게 이제 조정을 하는 기업보다 이제 높게 조정하는 이제 전문가들도 많아지고 있고 현재 600달러가 넘는 그러한 신고가를 갱신할 만큼 코스트코의 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현재 550달러가 넘는 큰 이제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경기 방어주의 측면에서 또 수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또 리오프닝이 된다면 앞으로 매출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점 때문에 코스트코는 꾸준한 성장을 또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트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업종 대비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앞으로의 활약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분은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김진규 GM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